그도 얘기야. 차수혁이하고 안도성이가 징계를 먹고 국보위에서 보직 해임됐어요. 그래? 그거 정말 잘 됐구만. 그러면 놈들이 너하고 조태수를 공격하기는 어렵겠지? 아, 그럼요. 이미 회장님과 강사장의 인터뷰를 통해서 모든 걸 밝혔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행적을 역지는 못할 겁니다. 더군다나 국보위에서 물러났으니 경황이 없겠죠. 했었다. 이제 진짜 싸움이 남았어요. 장처럼 한 일 무너뜨려야 끝이 나죠. 네가 절치부심해온 세월이 있으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하는데 내가 그동안 놈을 겪어보니까 절대로 만만한 놈이 아니더라. 그런 놈 말이여. 세상에 어떤 악조건에도 살아남을 근성이 있는 놈이 돼가지고 더 징그럽게 무서운 놈이다. 섣부르게 잘못 건드렸다가는 그동안 공들인 거 다 날려버릴 테니까 조심해라. 걱정 마세요. 아싸, 쟤네들 지금 좋아?